동아시아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저출 아무르강. 아무르강이 수원을 찾아서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무르강이 최상류를 찾아 몽골 제국의 역사가 시작된 땅 헨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유목민의 기상을 품은 칭기스칸의 후예들을 만나 야생의 대초원을 함께 누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무르강의 가장 큰 지류인 숭화강을 만납니다. 보시다시피 이 머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화산이 빚은 자연의 예술품 우다렌치를 지나 다싱아닌 산맥의 원시름까지 경이로운 자연의 품을 느껴봅니다. 야, 수록이 진짜 순하네요. 아무르강이 검은 물줄기로 변하는 곳 헤이룽강을 따라 흥룡강의 바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중국의 최북단 베이지춘을 찾아갑니다. 동아시아의 거대한 저출 아무르강은 몽골에서 발원해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가르며 오호츠크에 이릅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여정, 오늘은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숭화강을 따라 들어선 연변도시, 하얼빈은 여진족 말로 그물을 고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물줄기를 따라 도시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만큼 숭화강과 역사를 함께 온 도시입니다. 하얼빈 중심에 위치한 스탈린 중앙광장은 숭화강을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강변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서 사람들의 무예 수련이 한창입니다.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보기보다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제가 하려니까 안 됩니다. 되게 어렵네요. 셰프.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숭화강에도 봄이 찾아와 푸른 빛으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곳 숭화강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발원합니다. 백두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아무르강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아무르강의 가장 큰 지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장장 1900여 킬로미터를 가다 보면은 드디어 아무르강과 합류하게 됩니다. 장강 황허강과 함께 중국의 3대 강으로 불리는 숭화강은 아무르강의 가장 큰 지류로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삶의 터전이자 만주 대륙의 저출이 되어 왔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해 헤이룽 장성 북동쪽에서 아무르강에 합류되는데요. 숭화강이 흐르는 하얼빈은 우리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이후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의 참모장으로서 참모중장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1910년에 사형을 마감합니다. 하얼빈 역사의 대합실을 개조해 만든 기념관에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에서 특히 제일 유명한 대목이 바로 이곳 하얼빈에서 보낸 그 열하루 동안의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그 수많은 고뇌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루 열하루 동안 만감이 교차했을 텐데요. 결국은 하루하루 시간을 거쳐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끌려가기까지 이 열하루는 마치 우리 인간이 살아온 그 전 생애와 똑같을 겁니다. 박물관 곳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31살 청년의 고뇌와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바로 현장입니다.
러시아 세종 대신 코코프셰프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토 히로부미가 왔는데요. 바로 저기 마르모 저 위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던 장소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삼각형이 안중근 이사가 사살한 그 방향입니다. 지금도 기차가 운행되는 1번 플랫폼이 역사적인 의거 현장인데요. 여기서 있으니 당시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숭화강 유역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 풍요로운 물길을 따라 지린성 룽탄구에 다다랐는데요. 강가에서 수백 마리의 오리떼를 만났습니다. 오리가 이렇게 부대입니다, 부대. 와, 수백 마리가 넘겠다. 숭화강 강변에서 키우는 오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오리. 야, 계란. 오리야. 미. 와. 오공할. 진짜 널. 오리가 저렇게 많다 보니까 오리알이 한광주리가 아니라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숭화강이 선사한 선물입니다. 오리들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숭화강변에서 그냥 끼워 넣으면서 먹고 자라서 나온 오리라서 오리알이라서 굉장히 몸이 좋다 그러시네요. 건강에도 좋지만 그 맛도 참 신선하다는데요. 마치 약주 드시듯이 이걸 한 입에 그냥 다 뚜껑 빨아 드시네요. 주인 아저씨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이 벼집들을 깔아놔가지고 알을 이렇게 쉽게 놓으셨네요. 알들이 안 깨질게 보호를 잘 되게 해놨네. 왜 이렇게 커요, 이거는? 오리알 이거 하단 거위알인데요. 크기가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큽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와, 저거 큰데요. 이렇게 키운 오리와 거위들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나 가축들에게도 숭화강은 삶의 터전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따라 아무르강의 지류인 숭화강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정도 열심히 저으면 송악에 있는 물고기 제가 다 잡을 것 같습니다. 복장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색깔도 화려하고 멋쟁이시네요. 우리 고지 만주의 풍경 습관. 우리는 만주人嘛. 만주人嘛. 만주의 고지 우리는 다들 저거 형태. 만주족이시구나. 就是上传. 만주人嘛. 네. 네. 이 작을 때 대잘 때. 네. 우리는 마이 보세요. 자, 송화강 물고기를 한번 힘차게 잡아보겠습니다. 숭화강에서 겨우내 얼었던 강이 녹기 시작하는 걸 개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개강이 시작되는 4월부터 두 달 동안 잡힌 물고기들은 중국 황실에 진상될 정도로 그 맛이 좋다고 합니다. 송화강에 뱃사공이 됐습니다. 노래도 절로 나오는데요. 날씨 좋다. 좋다. 好, 좋습니다. 과연 신선한 개강어를 맛볼 수 있을지 기대감에 그물을 들어 올려 보는데요.
好吃啊! 哎呀,这鱼太好吃了! 이렇게 큰 고기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전부 조그마한 물고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하시네요, 지금. 이거 우리 주인 아저씨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大鱼,这大鱼,看看! 그나마 제일 큰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기대만큼 그렇게 큰 물고기는 아닙니다. 下面下面有下面肯定有下面哎咱们捕快吧他说是钻在哪里头啊他那个水很大鱼都在那一带这个地方水快这都是这么大的大鱼小鱼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물을 걷어올리자 정말 커다란 물고기들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올때올 때마다 계속 박수를 치시네요. 네 마리 올라왔습니다. 조그마하게 올라오다 지금 큰 고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박수쳐 계십니다 지금. 와 무겁다. 묵직하다. 이 송화강에서 갓 잡은 이거 싱싱합니다. 야 이 송화강 이거 이거야 반갑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참 신선해 보입니다. 통통하니 잘 생겼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이제 막 던져주시네요. 바로 그때 더 묵직한 그물을 들어 올려 보이는데요. 정말 대어가 잡혔습니다. 입이 제 주먹도 들어가겠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큰데요. 와, 한 10kg는 되겠습니다. 방도! 아, 방도! 오! 방도! 방도! 예! 자연어! 보시다시피 이 머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방두어입니다. 방두어. 머리가 크다고. 아유! 오! 역시 대단하시네요. 저는 제 주먹도 꼭꼭 삼킬 수 있겠다 그랬더니 내 머리도 삼키겠다 그러시네요. 갓 잡힌 신선한 방두어. 만선의 기쁨이 이런 건가 봅니다. 마을로 돌아가 함께 요리를 해먹기로 했는데요. 주인 아저씨가 사는 우라제 마을은 만주족들이 모여 사는 종족촌인데요. 아저씨야, 지금 오셨냐? 자, 안녕하세요. 你好，这是我的家，我的爱人。 저도 일손을 좀 거들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미리 데워놓은 솥에 오늘 잡은 물고기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재료 자체가 훌륭하다 보니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음식이 익을 동안 주인 아저씨가 만주족의 전통춤을 보여주신다는데요. 부부가 함께 호흡을 맞춰봅니다. 이러다 부부 싸움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남편의 잔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웃고 춤추는 사이 벌써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가장 맛이 좋다는 숭화강의 개강어는 어떤 맛일까요? 好香啊，棒棒啊！棒棒啊！
아무르강의 시류인 숭화강. 이 풍요로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낙천적인 사람들. 그들의 행복한 기운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야, 두 분이 호흡이 착착 맞게 숨을 정말 잘 쉬신데요. 영원히 인구부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군, 이봐 앉아서야 내 사연이. 즐거웠던 오늘의 만남이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어떤 눈감이에요? 사연이.